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군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주군이 의성 청송 지역구의 김종태 의원 부인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천연가스와 전기배터리로 움직이는 대구 시내버스가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성주 군민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한번 하지 않는 등 당연히 해야 할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헌법 가치와 인권도 무시됐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지역 발표 과정에서 기초적인 절차조차 무시돼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께 공론하고 온 국민이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고 한 것을 왜 이렇게 밀실 행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를 분노하게 할 뿐이며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주민 공청회와 환경 영향평가를 거친 미국 괌이나 일본 교가미사키와 비교하면 성주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를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약으로 볼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선화 기지가 하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미군 부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우리나라 땅을 외국에게 공유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국회에서 이 비준안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야권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는 반대, 더민주는 입장 유보라 쉽지 않은 상황. 사드 배치를 행정 처분으로 본다면 행정 절차상의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데 미 해군 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과 송전탑이 들어선 밀양 등의 소송 과정을 비춰볼 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절차가 무시되고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분명한 만큼 법적 대응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사나 공청회 한번 없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법적으로 분명히 대응할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나 유엔에서 정한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건강 영향 평가라고 해서 또 환경 보건법상의 절차도 있는데 이런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성주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공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기초적인 정보 역시 성주 주민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는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성주 군이 아닌 투쟁위가 주체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새누리당 구미가 백성주 의원의 구미 금호산 사드 배치 발언에 대해 구미 YMCA는 논평을 내고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일로 구미 시민에게 해명하고 성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주 의원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성주 방문에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해 구미 금호산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냐는 성주 주민의 대표에 그렇다라고 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도 대구의 낮 기온이 35.4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만 힘들고 지치는 건 아니죠. 푹푹 찌는 더위에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축산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더뎌졌습니다. 입맛을 잃었는지 사료도 거의 먹지 못합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는 오리들. 기운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난히 더위에 약한 젖소는 혀를 길게 늘어뜨린 채 괴로워합니다. 사료 설치량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 제품의 가격도 떨어지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비타민과 영양제가 등장했습니다. 하루 종일 선풍기를 돌리고 4시간 분무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 축사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축사 내부 온도는 거의 3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 영천과 안동의 16곳 농가에서 닭과 돼지 2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폐사한 돼지와 닭, 오리는 약 158만 마리. 불볕더위가 본격 시작되는 이제부터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사육가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올해 여름, 축사 단열 처리와 함께 환기시설, 정전 대비용 비상전력체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막 행사인 걸그룹 공연을 보던 27살 김모 씨가 주최 측이 관람 공간을 넓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몰려든 인파에 밀려 넘어져 손과 발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 10시쯤에는 안전펜스를 정비하던 30대 안전요원이 작업 중 이마가 찢어지는 등 가벼운 찰과상이나 열상 같은 사고가 10여 건 발생했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 현장에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지만 많은 인파와 폭염 속에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상주군이 의성 정성 김종태 의원 부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태 의원 부인 60살 이모 씨의 혐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구민인 정 씨와 권 씨, 최 씨에게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300만 원과 905만 원, 3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상주의 한 사찰에 15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오늘 열린 선거 공판에서 총 1,505만 원 가운데 절반인 750만 원이 선거와 관련돼 건네졌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했고 통화 녹음 등 정황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 기간 동안 이 씨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755만 원에 대해서만 이 씨의 수행과 가사 도우미 일을 한 권모 씨의 정당한 대가로 판단해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은 위중함에도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에다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위법의식이 약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인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음으로써 최종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의원직 유지와 직결된 만큼 이 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사건의 경우 1심이 끝나고 3개월 안에 2심 선고를 해야 하고 2심 뒤 3개월 안에 최종심을 마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천연가스와 전기로 움직이는 대구 시내버스가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가는데 연료 절감은 물론 미세먼지 배출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는 CNG 하이브리드 버스입니다. 기존의 천연가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출발할 때와 가속을 위해 엑셀을 밟을 때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또 속도를 줄일 때는 필요한 전기를 자체 충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CNG 버스보다 연비가 30% 높습니다. 연비에서 배터리를 통한 전기 에너지를 구동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비에서 아주 많이 절감이 됩니다. 연료 소비가 줄면서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 산화물도 기존 CNG 버스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CNG 하이브리드 버스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564번 노선인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계명대 서부정류장을 거쳐 법물동까지 운행합니다. 지금 현재 17대 지금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는 한 30대 정도 저희들이 목표로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서울시에 36대, 세종시 27대 등 전국적으로 CNG 하이브리드 버스가 151대 도입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도로 위의 공포, 보복 운전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랜데요. 그동안 보복 운전자는 형사 처벌만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면허 정지나 취소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동이 트기 전 새벽, 화물차가 옆에서 갑자기 승용차를 도로가로 밀어붙입니다. 좀 더 가서는 승용차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정거합니다. 진로 변경을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는 특수 협박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처분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보복 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입건만 되면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 운전은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운전 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복 운전 사고는 한 해 1,600건 정도 발생하고 사망자 수도 35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입증하지 못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것까지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설 구급차 등이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자는 2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에 있는 한 업체 관계자가 직원인 전직 경찰 39살 김모 씨의 서랍에서 권총 실탄 40여 발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실탄을 압수하고 김 씨를 총포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 이천에서 근무할 당시 특별사격훈련을 하고 남은 실탄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쪽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식당 갈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식업소 원산지 표시 단속을 했는데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만 38곳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에 장미쁨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포항시의 한 식당가. 한우로 냉면 육수를 직접 우려낸다고 홍보하는 한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단속반이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수입산 고기를 섞어 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돌 양지가 호주산이잖아요, 그죠? 네. 요거 쓰셨잖아, 지금. 제가 체크를 잘 모르겠어요. 한 가정식 백반집에서는 국내산 김치를 사용한다고 표시했지만 부엌에서 중국산 김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20kg 맞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잘 모르신다고요? 네. 봉지가 있는데? 경북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최근 사흘 동안 경북 동해안 외식업소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점검한 결과 경주 19곳, 포항 18곳 등 모두 38곳이 적발됐습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5곳이나 됐습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37%로 가장 많았고 김치, 쇠고기 순이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한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한 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획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3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2012년 850여 건에서 지난해는 1,330여 건으로 56% 늘어 전국 광역 단체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수는 1,700명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은 0.57%로 전국 평균 0.4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 지역에 등록된 승용차 91만 8천여 대 가운데 수입차는 8만 2,400여 대로 9%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11.5%, 부산 9.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대구 지역 수입차 비중은 2011년 2.5%에서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 조만간 10대 가운데 한 대꼴로 수입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이슈로 불거진 통합공항 이전 문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 MBC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관련 프로그램과 뉴스 보도를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심각한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뉴스 프로그램 속에 일자리 정보 코너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살부터 5살까지의 자녀 4명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손발을 묶어 방에 가두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와 22살 B씨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해 상처를 남겼다며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책임을 망각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대구 두리봉터널 부근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추돌 사고의 당사자인 19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3%가 나타났으며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던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9일 새벽 4시쯤 대구시 황금동 두리봉터널 부근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상북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국제행사 개최를 최종 승인받아 오는 9월 호치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현지 공동사무국과 공동조직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내년 11월쯤 25일간의 일정으로 옛 바다를 통한 문명 교류전을 주제로 공연, 전시, 영상, 특별 이벤트 등 30여 개의 다양한 문화산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는 61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습니다. 위조 지폐 가운데는 5,000원권이 78%로 가장 많았고 만원권 14%, 천원권 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환수한 지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저녁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외국인 공격수 파울로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해 승점 39점을 기록하며 강원에게 승점 1점 차로 2위에 올라섰습니다. 또 두 골을 추가한 파울로 선수는 득점 1위 자리를 굳게 지킨 가운데 대구FC는 오는 일요일 선두 안산을 상대로 원정 맞대결을 펼칩니다.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남녀학생 종별 탁구대회가 오늘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개막해 엿새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 단식과 복식, 단체전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청송국민체육센터는 국무총리기 전국 검도대회가 열렸고 가을에는 대학연맹 검도대회와 전국 배드민턴 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